아니, 정동욱 선수랑 어떻게 만난 거죠? 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. 아, 소개팅을 좋아했네! 꿈이었어. 아,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왜냐면 저는 중3 때부터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. 아, 그쵸. 쉽지 않죠, 소개팅. 소개팅이 그렇더라고요. 왜냐면 상대방은 저를 알고 나오니까. 네. 그래서 소개팅을 처음 했는데, 제가 좀 약간 첫눈에 반했어요. 아, 진짜요? 딱 첫 느낌이 약간 좀 지적이었어. 그래요? 이렇게 안경을 또 쓰고 안경을 썼어요? 그때 유행하는 안경 쓰는 눈이 게 눈이 안 좋아요? 아니 그냥 멋으로 패션 안경 눈도 너무 좋은데 근데 약간 그 모습이 되게 지적해 보였던 거예요.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. 네. 그래서 약간 좀 첫눈에 제가 반한 것 같아요. 진짜 약간 끌렸어요. 언니는요? 저는 헌팅을 당했잖아요. 아 맞다 그때 얘기했지 맞아. 길에서 우리 남편이 얘기를 하면 너무 싫어해. 언니가 짱이야. 그러니까 형부가 언니를 보고 반해서. 아니 또 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을 너무 뺏어갔죠. 아 그래? 네, 많이 지금은, 혼나셨나 보다. 지금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있고 형부한테 많이 혼나셨나 보다. 둘은 어때요? 둘은 뭔가 똑같을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이 왔다 약간 친구 느낌이 강해. 소개팅 했어요? 저희는 4대4 미팅. 아 맞다. 미팅했다고. 네, 4대4 미팅으로 해가지고 서로 별로 이렇게 관심 없다가 저희만 커플이 됐어요. 그 8명 중에. 그럼 어떡해요? 다 같이 안 봐요? 다 같이 봐요. 다 같이 봐요? 진짜? 다 같이 봐요. 지금도 다 같이 친하고 그때 만난 그 날도 다 같이 놀고. 그렇구나. 네.